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 오늘은 그 전에 시작된 엔비디아의 GTC 2024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FOMC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크로 이벤트 그리고 일부 업체들의 실적 발표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다소 그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그 GTC는 현재 장마감 이후에 그 젠슨 황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이 확산될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FOMC에서는 지난 2월 달에 나타난 3월 달에 나타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그 금리 인하보다는 점도표의 횟수가 줄어들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에서 이런 3회 인하 금리 인하가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에 따른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 글로벌 그 IB 업체들의 마이크론 실적을 상향하는 가운데 목표가도 높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전후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GTC 이후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크로 이슈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그 주가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으로 눈높이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부터는 실적 개선이 되는 섹터로 중심으로 반도체와 조선업종 그리고 바이오 CDMO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금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가 다수 포진을 해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특히 FOMC에서 점도표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변동된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주 중에 하나인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약 500억으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탱커 쪽에 시장 자체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주 증가로 세진중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수주를 받고 있는 업체 이외에도 매출처가 다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그 고마진의 그 성장 가능성이 올해부터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작년에 이어서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진중공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